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키움히어로즈의 팀 아나운서 유재한입니다. 오늘 제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프리미어 모터스와 함께하는 픽업 픽드롭 이벤트 첫 번째 선정되신 당첨자분을 모시러 출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차, 넓은 차로 저희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출발! 저 이 차가 그거였거든요. 패밀리카를 목표로 든 자동차. 되게 넓고 잘 나왔다고 들어가지고 이거는 무조건 패밀리카로 해야겠다 했는데 일단 시운전을 하게 됐네요 제가. 잡혀주시네. 이게 차가 커서 그런지 이게 제가 깜빡인 거 보고 막 달려오시다가 앞머리를 살짝 넣으니까 바로 멈춰주시네. 보이지 않는 안정감이 또 있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프리미어 모터스에서 진행하는 네. 픽업 픽드롭 첫 번째. 박수! 이제 제가 안전운전으로 네.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몇 살이에요? 여섯 살. 여섯 살. 아저씨 누군지 알아요? 짠! 그럼 이제 경기장으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운전이 조금 서툴 수 있어요. 저도 양해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자, 그러면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 출발 한번 외쳐주세요. 출발! 출발! 더 크게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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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겠습니다. 남편분이 신청을 하셨다고. 네, 맞아요. 로맨티스트신가 봐요. 네. 평소에도 이런 이벤트 같은 거 많이? 평소에 이제 눈물팡팡 감동 100배 이벤트를 많이 준비를 해주는데요. 잠깐, 요거는 준비하신 멘트 같은데? 그쵸? 눈물팡팡 감동팡팡 감동 100배. 감동 100배? 네. 그러면 언제부터 우리 히어로즈, 키움 히어로즈를 응원해주셨나요? 저는 이제 14년도부터 14년도면 네. 야, 역사의 14년도죠. 네. 네. 난리였을 때 바로 네. 좋아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응원하고 있습니다. 목동구장에 있었을 때 네. 수은 선수 마지막에 뽑잖아요. 아, 수은 선수 인터뷰. 네, 그때 당첨돼가지고 팬 사인 받고 사인볼 받고 그랬었거든요. 또 추억이 많으시네요. 네, 신랑이 원래 기아 팬이었어요. 아, 오늘 기아전인데.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기아를 이제 마음에 두고 히어로즈로 넘어왔죠. 집에 기아 유니폼이 있는 건가요? 못 버리더라고요. 아, 하나 있는 거 못 버리더라고요. 제가 버리자고 했죠. 너는 히어로즈다. 아, 네. 한번 시도는 했으나. 네. 그래, 그러면은 장롱에 네. 그냥. 네. 경기장에는 얼마 만에 가시는 거예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간 게 네. 19년도. 19년도? 네,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 LG전. LG전? 네, 그때 가서 이 유니폼도 샀는데. 아, 네. 네네네. 그 뒤로 못 갔죠. 아. 그러니까 네. 어쨌든 지난 시즌을 아예 경기장에 찾아오지 네. 못하신 거잖아요. 네. 정말 오랜만에 가시는데 네, 진짜 오랜만이에요. 설레실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자, 근데 아쉽게 이제 또 코로나다 보니까 네, 맞아요. 응원가를 부를 수 없는 게 좀 아쉽죠. 네. 네. 소리를 지를 수 없고 이제 뭐 응원가를 따라 부를 수 없으니까 네. 또 이 경기장 안에서 맛있는 거 먹는 맞아요. 게 있잖아요. 네. 경기장에서 어떤 거 즐겨 드셨어요? 치맥 많이 먹었어요. 치맥? 네. 소율이는? 네. 소율 감자튀김. 감자튀김? 네. 치킨 사면 주는 거 아닌가요? 네. 남편분하고는 통화하셨어요? 그날 바로 연락이 왔어요. 그거 당첨됐다고. 처음에 이제 거짓말인 줄 알았거든요. 네. 나도 히어로즈랑 팔로우 했는데 그런 거 못 봤는데. 이벤트 못 봤는데. 일단 의심부터 하죠. 네. 일단 남편의 언행은 부인분들이 의심부터 하기 네. 시작하더라고요. 저 또한 의심을 많이 당하죠. 봤는데 뭐지? 이러고 왔더니 사진 보내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쉽네. 같이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네. 공무가 아니더라도 어차피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는 상황이라. 주말에도 못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 거의. 그럼 소율이가 아빠를 많이 보고 싶겠네. 아빠가 이 영상 볼 수도 있는데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 아빠 하고 싶은 말? 응. 나 사랑해. 빨리 오셔야겠네. 네. 사랑하는 딸 봐야죠. 네. 어제 경기는 보셨죠? 봤죠. 끝까지 봤죠. 어제랑 그 두산전. 두산전. 네. 박동원의 네. 결승타. 네. 베이스볼도 보고. 베이스볼도 다 보고. 끝나면 이제 돌편을 돌리면서 다 보시는 네. 그런 날 다 챙겨 옵니다. 준날에는 일찍 자는 거죠. 그렇죠.
진날은 투아웃 되고 나서 마지막 타자가 딱 소리 나는 순간 에이 잡혔다는 꺼버려요. 속상해서. 네, 속상해서. 일단 끝나고 제가 또 모셔다 드릴게. 네. 이겨서 경기 얘기 재밌게 하면서 가면 좋겠네요. 소윤이 화이팅! 자, 아 승려가 많네요. 나도 와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승려니까 네. 오늘 열어드릴게요. 다다다다다. 진짜 오랜만에 오셨는데 이겨서 네 테이블석 쪽에 있었는데 진짜 응원석 가고 싶었어요. 아니 오늘 어떤 장면이 가장 좋았어요? 박동원 선수 잊을 수 없죠. 그 홈런 파울 폴 때 위 그러니까, 높이까지 날아가지고 파울인가 파울인가 이러면서 확실히 응원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주변 분들 되게 조용히 있으시고 아. 좀 처음에 적응이 안 됐어요 진짜. 안타 쳤는데 왜 네. 주변도 이렇게 둘러보고 네, 지르는 게 맞나 지르는 타이밍 맞나 이런 거 괜히 눈 마주치면 죄송하고 나는 안 죽은가 이런 느낌. 오늘 진짜 오랜만에 경기 왔는데 이겨서 너무 좋았고요. 네. 다음에 또 오고 싶습니다. 아 그래 소윤이는 오늘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자기야 이런 기회 줘서 너무 고맙고 다음에 같이 오자. 사랑해 사랑해. 아빠한테 사랑해 한번 할까요? 아빠 사랑해. 아빠 사랑해. 고맙습니다.